지난날 29일 이교말 인근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29일경 11시 늦은 밤 어린이를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3,600만원 가량의 돈을 뺏기 위해 아휴, 범인이 잡혔다니 정말 참 다행이다. 아, 세상이 흉흉해, 흉흉해. 아, 애들아, 너네도 조심해. 집에 빨리빨리 들어오고. 아, 아휴, 그니까 참 흉흉하다. 그리고 여보도 조심. 뭐,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아니야, 나 회사 다녀올게. 아, 맞다. 나 오늘 김 사장님과 계약 때문에 멀리 출장 가야 되거든.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들 먹고 있어. 그래요. 조심히 다녀요, 여뽕. 마리아, 우리 딸, 우리 딸랑구, 아빠랑 작별 뽀뽀. 아, 싫어, 싫어, 싫어. 아빠 좀 까칠해. 아빠, 어우,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빠 다녀올게. 다녀와요. 학교 다녀오겠어, 봐. 나도, 나도. 얘들아, 아침에 뉴스 봤지? 너희들 사람 많은 곳으로 다녀. 그리고 리아는 혹시 모르니까 동생 챙겨서 집에 같이 오고, 알았지? 아,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 같이 가. 따라오지 마이. 그만해. 댕댕아,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지금 때까지? 리아야, 난 너무 무서워. 아이, 그게 아니라 요새 뉴스에서 난리라던 유괴 사건이지. 그것 때문에 요즘에 난 너무 무서워. 우리 집엔 돈이 많아서 분명 납치해서 우리 부모님의 돈을 뜯어갈 거야. 그나저나 차별이가 왜 이렇게 늦지? 항상 어? 아침마다 일찍 오던 차별이 또 아직 오는 거 보면 설마? 차별이가 안돼! 응? 니네 뭐하냐 찐따같이 거기서? 에? 미야. 어? 야, 차별아, 너는 납치당한 거 아니었어? 납치는 무슨 납치? 그리고 뉴스 못 봤냐? 그 범인 잡혔대잖아. 으, 바보들. 에? 에? 뭐야? 범인 잡혔대? 응? 범인 잡히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유괴당할까 봐 겁난다고 학교 안 간다고 하려고 했는데 흥? 짜증나. 이것도 무슨 소리야. 띵동. 댕댕아, 오늘도 PC방에서 쇼부다! 뭐? 그거 좋지! 그리고 거기 곰탱이 너, 녀석도 당연히 합류하겠지? 어? 뭐야? 나? 어? 얘들아, 아침에 뉴스 봤지? 너희들 사람 많은 곳으로 다녀. 그리고 리아는 혹시 모르니까 동생 챙겨서 집에 같이 오고, 알았지? 안녕히 계세요. 안 되는데? 엄마가 같이 마리랑 빨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에이, 범인도 잡혔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 좋았어. 가자, 진흙대. 쇼부다. 가자. 오빠. 에? 네. 어디 가? 같이 집에 가야지. 야, 네가 애도 아니고 뭘 같이 가? 혼자 가, 임마. 야, 그 우유범 범인 잡혔대잖아. 이 유괴범이겠지. 아, 어쨌든 알아서 가라. 오빠는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그럼 임마. 야, 빨리 와. 머리 먼저 간다. 혼자 가야겠다. 아휴, 난 진짜 먼저 가고 말이야. 어? 꼬마 아가씨, 어디 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일찍 오랬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아, 그나저나 리아야, 마리는? 에? 에? 마리 아직 집에 안 왔어요? 분명히 나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뭐? 그럼 설마 마리는? 설마?
이럴 때가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설마 마리가 나 때문에 욕해 본 맥이야? 아, 안 되겠다. 일단 아빠한테 전화를 먼저 해봐야겠어. 아이, 왜 전화기 꺼져 있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아, 이럴 때가 아니지. 경찰. 뭐라는 번호? 여보세요? 뭐야 이 기분 나쁜 전화는. 혹시 유괴범? 네, 알겠습니다. 당장 수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마리아, 엄마가 미안해서 게임이 뭐라고 난리났어. 지금쯤 마리는 날 캐주면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 살려주세요. 제이스, 큰일 나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 오빠!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안 돼! 엄마!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빨리 찾으러 가요! 응! 그래! 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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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말리야 여기 있니? 아닌데? 말리야! 에? 리아야 무슨 일이야? 말리가 내 동생 말리가 어? 집에 안 들어왔어. 유괴당했나 봐. 말리가? 우리가 PC방에만 안 갔어도 말이네. 리아야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래, 난 저쪽을 찾아볼게. 고마워. 싫어 싫다고. 에, 빨리 타. 그런 일이 있었어. 미엄마 괜찮아? 미엄마 일어나. 미엄마 뭐하는 거야. 일어나 미엄마. 마리아!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찾지를 못했어. 아무래도 이건 실종이 아닌 것 같아. 납치 사건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 납치 사건. 마리아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쯤 마리는 엄마를 찾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 엄마, 오빠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오빠 같이 가자고 했잖아. 왜 너 버리고 혼자 간 거야? 네 엄마 괜찮아? 리아야 괜찮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머머머. 네 엄마? 지금 어디 차가 저차예요? 마리를 끌고 가려다. 뭐라고요? 마리야! 마리 안에 있니? 마리야 너 안 내려? 너! 아유. 용서 못해! 드럼킹! 여보! 나야 나! 그만해! 어이! 무슨 일이야? 이 차는 회사 차란 말이야! 어이!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람? 마을 사람들이 왜 우리 집 앞에 다 모여있어? 어머! 그게 마리가 납치당했어요. 납치? 그리고 공중전화로 수상해 보이는 전화도 오고 큰일 났어. 그건 고장났나?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여보 들려? 아이고 이거 왜 안 들 이거 안 들리나? 아이 고장났나 보네. 여보가 건 거였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마리랑 있다고 말해주려고 공중전에서 걸었는데 어째서인지 신호만 가고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 아무래도 공중전화가 고장났나봐. 그래. 아, 근데 마리는? 뭐야? 나 여기 있는데? 아, 엄마 다녀왔습니다. 마리야? 아휴, 오늘 출장이 갑자기 취소될 게 뭐람. 회사 차까지 빌렸는데. 어? 저거 말이네? 어이, 꼬마 아가씨. 와, 놀래라! 어? 뭐야? 아빠? 아, 리아는 어디 갔어? 어? 오빠는 친구들이랑 논다고 먼저 갔어. 녀석. 아빠가 집까지 태워줄게. 가자. 오빠 회사는? 아빠도 이번에 출장이 취소되어서 시간이 남거든. 괘씸할 리아는 두고 딸과 아빠끼리 오순도순 돌아볼까? 좋아! 그럼 마리가 차에 타기 전에 막 싫다고 했다는 걸 아줌마가 봤다는데 그건 뭐야? 그건 말이야? 아빠, 그럼 너 집에 가는 길에 탕후루 사주면 안 돼? 아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탕후루는 몸에 안 좋아서 안 돼! 안 돼! 싫어! 탕후루 안 입에 나갈 거야! 싫어! 싫다고! 됐어도 안 돼! 싫어. 빨리 타! 가자! 아, 이런 거였지. 아,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유괴범이라고 생각했던 게 당신이었던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